해시태그로 떠나는 여행 제주 관광샵 진만이에요 캔드라예요 진캔남대 조림 해봤어요. 조림, 갈치 조림, 고등어 조림, 그다음 해물탕. 마트 가면 팩 나오잖아요. 그거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되더라고요. 누나는 뭐 해봤어요? 나 요새는 물회. 남편이 물회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 맛있어. 물회하고 냉국 막 그 요새는 거의 한 달에 뭐 그 수 몇 번을 만들어요. 나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어. 나 아침 먹었지만 배고파요. 아 진짜 배고파요. 요새 운동 시작해가지고 헬스케진 거 안 보여. 오야 야. 뭐야 이거? 야, 왜 잠깐만. 야, 잠깐만. 오! 오 예. 야, 캔들아 끝. 오! 해봐. 야, 잠깐만. 아까 잘했잖아. 지만 잘했잖아. 야, 말라. 야. 아니 여기 그 운동 쪽에서 맞아. 이 부분, 이 부분. 아 그러니까. 잠깐만, 안돼. 잠깐만. 아, 잘 먹네. 아, 맛있다. 여기 그 제작진 분들이 매정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 이딴 거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얘. 이 갈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제주도에 왔으면 이 바다 향이 나와야 뭐 제주 왔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먹어 제주에 왔다 그런 느낌. 정말 보말만 갈고 여기서 뭐 육수 끓여가지고 내는 맛인데 여름 해수욕장에서 물질을 끝내서 나오는 그 맛,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먹는 그 맛이에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꽃게, 마글 이런 거. 아니, 바다에 사는 거. 뭐 깡. 새우깡? 오케이. 이 사람 호루르기 부르고 위웅위웅. 경찰. 오케이. 봄, 띵, 가을, 겨울. 영어로. 뭐라? 영어로. 계절. Summer. 오케이. 카메라 갖고 찡찡 이거 뭐예요? 카메라. 아니 카메라 갖고 찡찡 나오는 거. 셀카, 이렇게 셀카. 모양 셀카. 나오는 거. 셀카. 아니 조용히 해. 이 그림으로 나오는 거. 액자. 야!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패스. 자 호랑이 말고 어흥. 오케이. 자 학교 가면 누가 공을 가르쳐줘요? 선생님. 오케이. 그다음에. 저 월요일 영어로 월요일 오케이 됐어. 그다음 그 무슨 시간? 응? 패스. 설날 말고 추석. 오케이 끝났어. 이겼어. 자 비행기 오케이.
야, 누나가 먹어도 돼요, 나. 내가 준 거잖아. 아, 진 이쁘다. 처음에 이렇게 나눠요. 이 살 있죠? 이 살을 그냥 봐봐요, 이 선. 응? 됐다. 없어져요. 오. 그 갈치조림에 국물 비벼가지고 갈치 올려놓고 감자 올려놓고 뭔가 푹 끓으니까요 녹아요. 입에 들어오는 순간 이빨로 씹을 필요가 없이 들어오는 순간 갈치랑 밥이랑 무랑 싹 녹아. 없어. 아니요. 좀 얘기를 해요. 나 먹지 말고. 갈치 조림은 매우 맛있다. 입안에서 녹고 있다. 너무 맛있어서 미국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먹어보고 싶어. 미국 사람들은 생선을 이렇게 잘 먹지 못한다. 항상 튀기거나 굽는 것 같아. 너무 평범해. 하지만 조림처럼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다. 생각한다면은 1시간 18분 시작. I'm not an idiot. I know how the world works. I've got 10 bucks in my pocket. I have nothing to offer you and I know that. I understand.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아니. 땡. 1시간 32분 30초. Call number one, mate. Hold on. What are you two doing down here? You should be down here. It could be dangerous, right? Got it. 하나, 둘, 셋. Titanic. 정답. 1시간 26분 45초. 자, 갑니다. 했잖아. 정말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과장님, 나 이거 못합니다. 화장님, 나랑 약속했잖아요. 하나, 둘, 셋! 신세계! 정답! 와!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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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아저씨가 컨서밍이... 몇 잔 가능할까? 다섯 잔! 땀 흘리고 올리고 땀 흘리고 고기 흘리고 싹 싸주면은 순간이에요. 저는 고기들이 없나봐요. 어떨 때 가장 많이 먹고 어떨 때 먹으면 제일 맛있는지. 어떤 음식도 공적인 자리 맛이 없고요. 사적인 자리일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니 9,000원짜리 말고 4,000원짜리라고? 진한 국물에다가 이 배부르게 만드는 그 면에다가 또 그 바다 향이 강한 음식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별 4개. 전체적으로 뭐 보물 칼국수 뭐 다 5점이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국수를 솔직히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4.5점 정도? 개인적으로 같이 좀 되게 좋아하니까요. 네. 5점을 주기는 한데요. 네. 거기 그 국물도 밥에다가 비벼서 먹기도 맛있고 안 먹어봤으면 꼭 드셔보세요. 저도 갈치조림은 5점입니다. 따뜻한 밥에 국물 넣고 무 깨고 생선살 아 지금 먹고 싶어. 아 지금도 고친다.
제주 고기는 백돼지든 흑돼지든 맛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점인데 오늘은 우리 바로 여기서 찌찌찌 안 했으니까 4.7? 그래서 많이 못 먹어가지고 4.7 정도. 네, 오늘의 관광샵은 제주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촬영 들었고 여러분들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충분히 제주 음식들을 집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이에요! 겐드라예요! 진! 겐! 남매! 남매.